자, 주어진 4차 방정식의 실근 중 가장 큰걸 알파, 가장 작은 걸 베타랄 때 얘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얘를 4차니까요. 인수분해 하라는 거잖아. 인수분해 하려면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0되는 거 찾겠지. 그게 안될 때가 뭐야? 오, 혹시 상반 방정식이 아닐까 등등 고민하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은 인수분해다.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0되는 게뭐 있을까? 1 넣으면 0이 되나요? 1 넣으면 0이 되지. 그럼 x는 1은 확보. 하나 더 확보하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나? 마이너스 1 넣으면 너무 커요. 그 다음 2 정도 한번 넣어볼까? 16. 2를 넣어보면 16. 2 넣으면 24. 2 넣으면 4. 2 넣으면 18 빼기 6. 제발 돼야 되는데. 요거를 하면 얼마? 34, 요게 34 되네요. 2 되네. 자, 그럼 끝. 그 다음에, 뭐라? 그냥 여기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또 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조리제법 쓰자.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9, 마이너스 6.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6, 0. 2로 하면 1, 2, 0,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그래서 0이네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장난을 좀 치셨네요. x 빼기 1, x 빼기 2, x제곱 빼기 3은 0이니까 x는 1,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가장 큰 근은 2고 가장 작은 근은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 3, 4, 7.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 자, 인수분해 천천히 하고요. 이런 데서 틀리면 안 된다고 유심히 잘 봐두자. 그리고 4차인 경우는 주로 두 개를 찾아야 2차가 나오니까 두개 찾자고요. 왜? 3차까지 만든 후에 또다시 찾는 게 너무 힘드니까 상수항의 약수 중에 0되는 걸 찾읍시다. 두 개를.